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제 감량기에 대한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식사, 운동 등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 동안 몸무게에 대한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유지하고 싶은 체중은 52kg예요. 그 안에서의 제 몸무게가 가장 예쁘고 컨디션도 좋고 아프지 않은 체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데요. 1월 1일 날 제가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놀러 갔다 왔더니 글쎄 1월 2일 날 몸무게를 쟀더니 56.5kg예요. 말이 됩니까? 뭐 체중이 저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56kg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52kg가 기준이기 때문에 56kg라는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1월 2일부터 2, 3, 4, 5, 6, 7, 8일까지 제가 식사 패턴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수요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다시 몸무게를 쟀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3.0kg를 총 3kg를 감량을 했고요. 지방 감량으로는 한 2kg에서 3kg 지방, 순수 지방만 그렇게 감량이 됐어요. 그리고 근육량은 유지가 됐어요. 인바디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바디도 직접 제가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때 잰 인바디가 체중이 55.9kg고요. 골격근량은 24.5kg, 체지방량은 10.9kg, 체지방률은 19.5%예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19.5%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경각심을 느꼈어요. 아, 내가 체중이 올랐다. 전체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10분 이내로 저는 스트레칭을 끝내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이나 차를 하루 종일 3리터, 평균 3리터예요. 그 다음에 걷기.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매일 만보를 넘긴다? 불가능해요. 만보에서 2만보를 3일 정도 만들자.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감량을 할 거니까. 이거는 이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전에 폼롤러를 꼭 해줬어요. 이 이유는 자기 전에 하지 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혈액을 좀 순환을 시켜주고 자는 동안 다시 몸의 피로가 좀 더 풀리게끔 순환을 활발히 해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식단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일단 되게 의아하시겠지만 유지어터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깨끗하게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제가 보통 분들과 다른 가장 큰 것들 중 하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다이어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건강한 패턴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었고 야식도 많이 먹었고 외식도 많이 했고 너무 이유가 많아요. 저는 요 부분에서 조금 가이드를 많이 건강한 쪽으로 돌렸을 뿐인데 식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일주일 동안 무려 3kg가 감량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저는 근육량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지방량과 그 다음에 체지방률, 체중만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돌렸던 생활 패턴을 쭉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 날 6,000보 걸었어요. 아침에 몸무게를 보고 충격 먹어서 아침을 먹지 않았고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몸을 다시 좀 부은 몸과 순환이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심은 운동을 한 다음에 건강하게 샐러드를 먹었어요. 매끼 샐러드를 먹지는 않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는 유독 제가 단백질이랑 그 좋은 식사를 챙기려고 하는 습관이 조금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을 9시쯤에 집에서 먹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저녁 먹은 식사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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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9시, 8시. 9시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녁을 먹는다고요? 네, 먹어요. 아, 아까 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순환과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그냥 누워있는 자는 시간 말고 정말 깊이 자는 그런 수면을 얘기하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너무 잘 자요.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에요. 가끔 억울해요. 나는 눈 감았다 떴는데 왜 아침이지? 제가 일반적으로 자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은 8시에서 9시 사이. 일찍 일어날 때는 뭐 7시도 있고 늦게 일어날 때는 9시 반, 뭐 10시 가끔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녁을 9시에 먹지만 저는 잠을 새벽 2시 전후로 자기 때문에 충분히 4-5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고 취침을 했습니다. 이게 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집에서 차를 먹는 밥을 이렇게 많이 먹나 싶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있는 소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오이와 그런 반찬들 자체가 큰 칼로리보다는 영양소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밥 같은 경우에는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를 떠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4,600보 걸었어요. 걸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 하루 동안 그냥 걷다 보니 총 걸음 수가 4,600보였고 첫 번째 날엔 제가 그렇게 크게 막 이것저것 간식을 챙기지는 못했는데 다이어트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간식을 대체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간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간식을 좀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에도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 대체하는 걸로는 콜라비, 파프리카, 병아리콩, 방울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과일 등이 있어요. 굉장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탄산음료나 음료 자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물이나 보이차 모든 차 종류 다 좋아해요. 차 종류를 좀 많이 먹고 일단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자나 빵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매일 체중 변화를 체크를 했는데 1월 2일 수요일부터 아침 체중과 자기 전에 체중을 저한테 보내는 카톡에다가 다 체크를 해놨어요. 둘째 날 식사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아침을 집에서 먹고 간식을 차 종류랑 이제 콜라비를 계속 챙겨 먹었고 두 번째 식사를 샌드위치랑 샐러드로 먹었어요.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유독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샌드위치도 막 하루 왼종일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지만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에 이제 샌드되는 빵 자체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충분히 운동할 때나 움직이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저녁에 외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보상이 필요했어요. 아 오늘 1.2kg나 빠졌고 어제 오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꿔바로우를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녁 9시는 꿔바로우, 온면, 볶음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자기 전 체중은 55.2kg였어요. 세 번째 날 아침에 54.8kg 또 500g이 빠졌네요. 그래서 그날 전날에 조금 과하진 않았지만 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아점으로 좀 먹었어요. 운동을 가볍게 한 다음에 콜라비랑 계란 4개를 챙겨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산을 다녀와서 총 21,000보를 걸었습니다. 남산에 올라간 다음에 카페에서 스타벅스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오후 7시 반에 신랑과 외식을 했어요. 참치랑 연어가 같이 올려져 있는 덮밥과 통오겹살찜 그리고 유린기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저 나름대로는 다이어트 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밥을 많이 먹지 않았고 유린기에서도 튀김보다는 이제 야채 위주로 건져 먹었어요. 신랑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로이스 초콜릿 녹차 맛을 사온 거예요. 왜 하필 다이어트 시작하고 이 3일째 이걸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줄만 먹었어요. 한 줄만. 그래서 증거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먹던 거보다 조금 먹으면 살이 빠져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원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자기 전에 체중은 54.7kg예요. 아침이랑 뭐 0.1kg 정도 차이가 있었고 토요일날 아침에 54.1kg였어요. 또 0.7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후 1시쯤에 가로수길에 위치한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3개 시켰어요. 자그마치 해서 샌드위치랑 샐러드를 제가 다 먹었고요. 굉장히 배불러요. 그만큼 먹으면 하지만 2-3시간이면 배가 다시 고파져요.
그 정도로 건강한 메뉴로 배부르게 먹으면 내가 살찌는 음식과 몸에 좋지 않은 재료를 몸에 넣었을 때보다 허기짐이 좀 빠르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후 9시에 정육식당에 가서 꽃등심과 육회를 먹었어요. 외식? 아니요. 제 기준엔 다이어트식이에요. 고기랑 순수 야채로만 구성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일요일날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54.3kg로 아침보다는 0.2kg가 올라있었고 일요일날 아침에 53.9kg대다.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저는 5일 만에 53kg대를 볼 줄 몰랐거든요. 일요일날 2,000보를 걸었어요. 약간 거의 뭐 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에 12시쯤에 딸기랑 감이랑 소고기 부채살로만 해서 식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외출 일정이 있어서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제가 간식을 계란 노른자 들어가 있는 편의점 계란이랑 사부작 닭가슴살 칩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녁에 또 고기를 먹었어요. 저 일주일 동안 고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양념갈비살을 먹었어요. 조금 과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다음날 열심히 해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밥도 한 공기 중에 한 3분의 1 고기랑 또 야채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밤에는 체중이 54.9kg, 1kg나 올랐어요. 아침보다. 월요일날에는 다시 54.2kg가 됐습니다. 당연히 앞자리 수가 바뀌겠죠. 저는 이 몸무게를 예상을 하고 전날 취침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걸어야 되겠다, 오늘 걸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는 선식과 캐슈널 밀크를 섞어서 먹고 사과도 먹었어요. 중간 간식으로는 병아리콩이랑 방울토마토를 먹었고 오후 3시쯤에 서브웨이에 가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오늘은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마셨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더 가볍게 몸을 만들고 싶어서 아보카도 샐러드 위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또 올라갔던 체중이 내려올 줄 알았지만 안 내려왔어요. 저녁에 54.3kg였고 다시 다음날 뭐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53.9kg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 이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침에 샐러드 그리고 집에 있었던 팽이버섯이랑 뭐 베이컨 이런 거 좀 조리해가지고 같이 먹었고 오후 1시에는 급하게 외식으로 오므라이스를 먹었는데 밥보다 이제 계란과 밥량을 조금 남기면서 계란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녁에는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깨끗하게 먹자 해서 닭가슴살, 소세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아침 저는 총 3kg가 감량된 53.5kg의 체중을 다시 만났고요. 53kg의 체중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계속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유지하는 패턴으로 식사를 했어요. 선생님은 운동을 평생 했잖아요. 선생님 운동 오래 했잖아요. 근육량이 많잖아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식사를 가감없이 보여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가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많이 궁금해 하셨고 그거에 대한 제가 정말 건강하게 잘 가지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조언들 중에 하나는 식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닭가슴살, 고구마로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일이면 질려요. 3일이 뭐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질릴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상세하게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사진과 시간과 음식량을 체크해서 최소 일주일 정도의 관찰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닭가슴살과 고구마 그 식사에서 벗어난 식사를 하는 순간 내 장기들은 더 힘들어하고 살은 더 찔 거고 더 많이 부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먹은 상태에서 예쁜 몸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내가 평생 살고자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식사에 대한 계획과 기준을 잡을 건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를 위한 식사 패턴은 무엇이고 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로만 먹지 않냐면 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제가 입에서 즐겁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 입이 즐겁고 제 기분이 좋고 제 몸을 위해서 운동할 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반식과 건강식을 섞어서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소 섭취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을 항상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 이번에 식단 브이로그를 참고하셔서 내가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오랫동안 살을 뺄 수 있는 방법과 질리지 않는 식습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콘텐츠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